안녕하세요. 신안군 서정갑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파파야 타종 후에 4개월에서 7개월 이상을 키우게 됩니다. 작년 9월에 파종 6명한 지금 파파야 개체고요. 이거는 12월 달에 6명한 겁니다. 11월 달에 6명한 거예요. 조금 키가 작은 12월에 6명한 건데요.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식을 좀 해줘야 돼요. 세력 확장이라고 그러죠. 뿌리가 조금 넓게 퍼져야 성장을 빨리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작은 육묘가 지금 4개월 됐는데요. 5cm 정도밖에 안 돼요. 5cm 정도. 4개월 됐는데도 이렇게 작은 이유는 이 포트가 너무 이제 작고 확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습니다. 조금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씨앗이 두 개 들어가서 두 그루가 됐죠. 뿌리가 건강해요. 이게 4개월 된 게 조금 믿어지지 않죠. 이거를 이식을 해줘야 큰 포트에, 이 트레이 포트에서, 작은 트레이 포트에서 조금 큰 포트에 이식을 해줘야만이 조금 더 굵어지고 성장이 용이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계절별로 따로 이렇게 파종한 이유는 이렇게 큰 사이즈가 되면은요 택배를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택배 포장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키운 후에 작은 것들을 박스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하게 되는데 순차적으로 조금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키워야만이 이 택배 박스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잠깐만요. 이 포트 크기가 이거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이것을 이 상토를 넣고 바닥에 넣고 조금 눌러줘요. 왜냐면은 상토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면은 뿌리가 여기 밑으로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구멍으로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상토를 조금 눌러서 다져준 다음에 모종을 넣고 부드럽게 상토를 담아줍니다. 분이 크면은 이 화분이 포트가 크면은 빠르게 성장을 해요. 이것은 조금 특별한 포트인데요. 육묘한 것 한지도 오래됐지만은
이 포트 자체가 크면은 성장도 빨리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양분이 거의 없죠. 영양분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조금 더 큰 사이즈 포트에 옮겨줘야 돼요. 그 상토에 있는 영양 성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복합 비료를 물에 녹여서 약간만 물에 녹여서 관수를 해주면은 성장은 조금 더 빨라집니다. 예. 제 손가락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즈잖아요. 지금 줄기 자체가. 근데, 요거를, 정식을 했을 경우,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라게 되는데요. 5월에서 6월 사이에 엄청난 성장을 보입니다. 네, 똑같은 작년 9월 달에 파종한 거.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하우스에다가 정식을 했는데요. 상당히 굵어졌죠. 이게 이제 우리 말로는 땅심을 받은다 그래요. 땅심을 받으면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게 됩니다. 2개월 안에 아마 1m 50, 2m까지 클 거예요. 그렇게 키가 큰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파파야 나무들 보면은요, 아래쪽에 이런 떡잎들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수입한 품종은 아래쪽에 곁가지가 나오죠. 곁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보이실까요? 한 뼘인데요. 이게 7개월 자란 태우크랑동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곁가지가 나오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떡잎이고요. 원래 나왔던 처음에 나왔던 떡잎이에요. 떡잎이고 그 위로 곁가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케우크랑동 특성상 키가 뭐 이렇게 뭐 난장이처럼 이렇게 작은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의외로 작은 품종이고, 이렇게 곁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1년 2년 키우고 나서 여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면은 이 곁가지가 다시 또 확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 품종 같습니다. 과일이 좀 길쭉하고요. 맛이 좋아서 태국 사람들의 그 쏨땀 용도로 많이 찾는 그런 품종이에요. 넓은 분에다가 심어야 됩니다. 파파야는 작은 분에서부터 차근차근 크게 키우는 거죠. 보기 좋죠? 하우스는 작은데요. 파파야 나무 한 100여 주 심어져 있습니다.
파파야 나무는 이렇게 떡잎이 이렇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키가 크지 않습니다. 4개월 된 캡그랑동 파파야, 5개월 된 파파야, 요는 7개월 된 파파야 나무입니다. 감사합니다.